키움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금 전에 올렸던 브로드컴 남았죠? 아, 예.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네. 왜 안 좋대요? 일단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미국 증시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한 브로드컴 결과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 가이던스 또한 하향 조정 해버렸습니다. 왜? 이유가 있을 거죠. 뭐 브로드컴, 커버, 스카이워, 애플 관련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반기에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왜?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도 같이 이제 밀렸고요. 보면 지금 현재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3.8%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시간에서 예, 커버가 마이너스 5%. 그다음에 스카이워크가 마이너스 3%.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마이너스 0.7%, 그래도 많이 아까 1% 넘게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2.2%, 퀄컴이 1.89%, 인텔이 0.75%.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ETF, 반도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게 2.3%. 결국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거기다가 애플 관련주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있죠. 물론 어제 미국 증시의 특징을 좀 살펴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쪽 페덱스, 그 다음에 좀 보면 이쪽 그 항공기 업체들 있잖아요. 네. 유나이티드 항공,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디즈니, 에너지 업종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로이어라든지 홈디포 뭐 이런 것도 올랐는데, 그 다음에 빠진 거는 그 유니온 퍼시픽 같은 철도 운송. 그 다음에 또 여기 자그마해서 안 보이는데 철강 업종들도 같이 올랐어요. 이 올라갔던 요인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제 강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긴 했는데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니까 무역 분쟁 이슈도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FOMC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날 6월 18일 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출정식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에서는 여기서 막 연설을 할 거 아니에요.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그다음에 북미 관계 같은 대외 정책들도 발표를 하겠지만 경제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들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주도주 같은 경우도 바뀔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서. 그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이 뭐 있지만 다 뒤로 밀어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실적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페덱스라든지 뭐 이런 UPS 같은 물류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DHL 그 독일의 이제 그쪽에서 그 의료 그 의료 업체들 관련된 그 뭐냐 이제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련된 산업들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 항공이라든지 뭐 사우스웨스턴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왜 올랐냐면 항공 운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비행기값 올린답니다. 비행기값 올리는 이유는 제트유, 그러니까 국제유가에서 파생되는 정제에서 하나 만들어낸 제트유가 있는데 그 제트유 가격 상승 때문에 그 비행기값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그 실적, 그러면 실적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올라갔고, 디즈니는 4.4% 올랐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관련돼가지고 그쪽에 이제 가입자 수가 급증할 거다라고 하면서 목표적 거를 상조정합니다. 모건스탠리가.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그럼 반대로 피해를 본 데가 있겠죠.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이제 그래서 어제 좀 빠졌던 거고, 그다음에 타이스푸드라고 있어요. 타이스푸드라고 고기 막 이렇게 만들고 막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아, 나 그 식물로 고기 만들어서 팔래. 콩고기? 그러니까 그 비욘드미트라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상장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폭등했던 그 회사가
갑자기 하락을 합니다. 경쟁이 또 심화될까봐. 근데 건고기도 먹어보면 다시 고기 찾게 돼요. 맛있던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직 그 노하우가 안 되셔서 그래요. 좀 더 먹으면 맛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나? 나 어저께도 고기 먹었는데. 이게 고기 그만 드시라니까요.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경쟁이 이제 막 이게 심화되는 업체들.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빠지고. 그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제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장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안 좋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야간 시간 외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쪽은 밀리고 있고요. 결국은 이런 모습만 놓고 보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괜찮을 수도 있었어요. 원래 브로드컴이 없었으면. 왜 그러냐면 어제 보면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이 한 0.5% 정도 올랐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소형 지수 러셀 2000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투자 심리는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기업이익 자체가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 자체가 215조 정도 됐다가 그게 이제 무역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지금 현재 155조까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밌는 거는 5월 달 이후로 이 155조에서 160조 사이에 왔다 갔다 했어요. 더 이상 안 빠지는 거죠. 빠질 만큼은 다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향후에 3분기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좋아질 수가 있죠. 거기다가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환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또 다시 반등 주기 시작하면 좋아지겠죠. 그럼 뭐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남았죠 이제. 그래서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남았죠. 7월 초쯤이니까. 저 휴가 갔을 때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들이 우리나라 실적 추정치 자체도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확 밀려버리거나 근데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가 어제 그저께 계속 빠졌잖아요. 근데 그 전날에는 하웨이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빠졌고 어저께는 또 마이크론? 다른 마이크론 때문에 좀 빠졌고 오늘은 또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빠지면 이제 반등을 줄 시기가 다가오겠죠. 1, 2, 3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도로 해서는 만약에 장 초반에 브로드컴 때문에 만약에 급락을 하거나 시장 자체가 크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바닥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근데 또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호르무즈. 호르무즈 해협은 의미 없습니다. 그거 이란이 안 했다는데요? 난 통킹만 생각이 나. 그쵸. 일단은 뭐 통킹만은. 근데 그 배 그 불량 사진을 보니까 잠수함이 공격한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잠수함 공격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저기... 1번 어뢰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선거 때가 되면 이제 북풍이 불지만. 네. 그래서 미국 쪽은 중풍이 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그 거기에서 지난 5월 달에 한번 유조선 공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명확하게 있었어요. 반 MN군, MN 반군 쪽에서 공격을 했다는 게 나왔었는데 어제 갑자기 나타난 거는 주체가 없어요. 갑자기 공격을 당했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아 이거는 이란이 뒤에서 있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이 또 바로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관계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일단은 미국이 얘기하면 그게 맞겠죠. 근데 아무튼 의문의 일패는 아베야. 아베죠. 어제 미국 증시가 아니 국제유가가 그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공격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이제 군사적인 충돌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랬다면 어제 이제 많이 그 전날 또 많이 빠졌고 그래서 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엊그저께 이제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베가 이제 간다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은 그것 때문에 빠졌다가 어제 3% 정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아베가 딱 그 만났는데 그 이란 쪽의 지도자들이 관심 없는데 그 트럼프가 거짓말한 거야 뭐 이런 식의 그러면서 이제 아베를 팽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베도 처음에는 자기가 중재하러 간다고 했다가 그렇죠.
중저자는 아니다. 모르게. 어, 맞아요. 말을 바꾸죠. 이게 도대체. 이제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등을 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빠집니다. 2% 빠진 건 아니고 저기 그 상승폭을 줄였죠. 상승폭을 줄였죠. 거기다가 이제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에서도 그 전날, 그 전전날 나왔던 EIA 단기에너지전망 보고서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요 증가 폭을 좀 줄인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도 그냥 실적에 따른 움직임 맞아요.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가운데 다음 주에 FOMC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오늘 저녁이 이제 트럼프가 생일이에요. 이제 아직 6월 14일 날이니까 현지 시각으로 오늘이죠. 갖고 이제 무슨 코멘트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 지생일 날 코멘트를 해요. 아, 걔는 그런 거 합니다. 트위터에 남깁니다. 아이고, 지난번에도 남겼었거든요. 나도 내 생일 때 남길 걸. 안 남겼습니까? 아, 난 안 남겼어요. 아, 난, 아직 부족하신 거라. 남들이 나를 아는 게 싫어. 알겠습니다. 뭐 그 기업 실적들 흘러가는 것들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